연애할 때 범수의 장점은 애교다. 애교라고? 씨가. 애교? 아. 김범수 씨가 여자친구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애교가 많대. 그러니까 약간 재훈이 형도 보면 이렇게 약간 남자 상남자 기질도 있고 아, 네. 약간 그 개구쟁이 귀여운 끼도 맞아요, 맞아요. 아, 저도 약간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랑 공식적인 자리 있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. 단둘이 맞아, 있으면 맞아. 저도 모르게 막 혀가 엄청 짧아지고 상상이 안 간다. 아 애교가 진짜. 있다는 건 또 깜짝 놀랐네. 어떤 애교?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잠깐, 잠깐이라도.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그냥 같이 단둘이 되게 편한 상황이 딱 됐을 때만 단둘이 어디 있죠? 자꾸 단둘이 어디 있는 거예요? 어디요? 네? 어디 있는 거예요 단둘이? 약간 지금 못 받고 지금 약간 톤이 어디 있는 거예요? 갑자기 얘는 해줘 갑자기 수사를 하시네. 자주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? 강남이에요? 아무튼 장소를 얘기해드리면 제가 갈 데가 없어지니까. 아 그치 좀. 그렇지. 아니 그럼 김범수 씨가 애교 부리면 여자친구가 그 당시에 좋아했어요? 약간 그거를 잘 티키타카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나 하면은 또 애교가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. 근데 티키타카가 맞았을 땐 정말 혀가 없어져요, 진짜. 아, 티키타카가 맞아버리면 상상이 안 가. 그냥 신생아네요. 정말 상상이 안 가. 김범수가 애교로 혀가 없어진다는 거는 근데 형, 내가 볼 때는 범수 동생이 만약에 저게 저게 진짜라면은 따져 따져 땀띠깬 따져 이러다가 나 혼자만의 시간을 반납해. 야, 그거는 야, 나 혼자만의 시간을 반납해. 야, 야, 그거는 야, 비슷해요, 비슷해, 비슷해.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그 오해하시는 거예요. 막 둘이서 막 굴러다니면서 옹알이 하다가 갑자기 아 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. 가봐야 될 것 같아. 순대라니까요. 갑자기. 아 근데 그러면은 노래 해줘. 하루에 세 곡씩 좀 해줘. 노래 해줘. 하루에 세 곡씩 좀 해줘. 근데 내 앞에서 아 이거는 근데 또 형이 또 정확하게 짚으셨네. 아, 제가 이거는 아. 좀 힘들어요. 어? 그러니까 노래를... 너 말이 다르잖아. 아 그러니까 사적인 이 상황에서 노래하는 게 너무 자꾸 저는 좀 부담. 아, 막 나 약간 네. 그건 또 안 돼. 약간 그러니까 형 쑥스러워. 김범수는 아티스트고 형은 풍류잖아. 풍류가 뭐라고요? 그러니까 형이 풍류가 뭐예요? 좋게 표현한 거 같은데 그나마. 야, 동네 저 노래 잘하는 형이야. 뭐가 근데 이게 스피커든 이게 무슨 스피커 없는 뭐 확성기든 그냥 풍류를 즐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한량이란 소리 한량이란 소리잖아요. 이건 아무튼 저는 그냥 이게 말을 정말 이쁘게 하는 분을 좋아하고 말을 이쁘게 그런 거 아, 그런 거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. 그런 어, 쉬운 건 아니야. 쉽지 않아, 쉽지 않아 그게. 그리고 여자가 변해. 뭐라고? 그리고 여자가 변해. 뭐라고? 변한다. 여자가 변해. 많이 힘들어? 변한다고?